지방세 고액 체납자들, 이들 참 골치 아픈 존재들입니다. 이들 중 일부는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요. 정말 양심불량 사람들이죠. 이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, 각 지자체에서는 명단을 공개했었습니다.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는데요. 그러나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. 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에 1년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실적은 체납액 기준으로 6.5%에 그쳤습니다. 이 경우도 대전시가 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찾아내서요, 또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집행한 결과입니다. 이들 고액 체납자들은 이 재산을 해외에 빼돌린 악성 체납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. 우리 월급쟁이들, 그리고 서민들, 이 없는 살림에도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살고 있죠. 그런데 재산을 빼돌려가면서 세금을 안 내는 악성 고액 상습 체납자들, 단순히 명단 공개해서요,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, 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방도인 것 같습니다. 보다 확실하고 그리고 강도 높은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유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.